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건 처음인가? 다른 강연자님들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꾸로 더 많이 배웠던 시간인 거.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뭐 벤치마킹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앤 나이트 행사를 소개해드릴 허혜연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과학관에 오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하여 헬로 로봇 전시와 연계한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전시 관람과 체험, 강연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어요. 먼저 헬로 로봇 온라인 전시관을 보며 참여했던 미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로봇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생각들로 채워졌죠? 강연을 듣고 난 후 생각이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전시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다섯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로봇을 개발한 박종원 선임 연구원님, 유모차 로봇을 디자인한 정현우 교수님, 인공지능 인터뷰 영상 속 주인공 이봉준 리더님, 로봇 뉴스 콘텐츠를 기획한 박진용 대리님, 로봇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한성진 작가님, 다섯 명의 강연자들이 릴레이 강연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로봇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강연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양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연 전에 봤던 대답과 많이 달라진 것이 느껴지네요. 엔나잇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성인들만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였는데요. 매년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전해 나가는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